새벽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8장을 읽겠습니다. 지심에서 210장
215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215장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허밍으로 두 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새벽에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힘으로 다 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양 가지고 안 되겠사오니 주여 외모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나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제 1200만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기관마다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가대가 변화되게 하시고 남녀 선교회와 특수 선교회가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심령심물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들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들이 번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들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크게 봉헌하고 헌신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주 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업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 있사오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을 인도해 주시고 번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험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감리교단이 달라져야 되겠사오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온전히 변화되는 감리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디는 소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빛이 비춰지는 우리 감리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을 반대하고 갱신을 반대하고 새로워지기를 반대하는 모든 악한의 영들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선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옷 어려움 없이 잘 이 선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병든 몸 가지고 나왔습니까? 고쳐주셔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각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기록하고 예물 드린 성들의 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서원의 기도 제물과 서원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제물이 있습니다. 이천 제물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함께 받아주셔서 이리리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이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호연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7시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사오니 주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온전히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가지 질병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고쳐서 돌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불타는 소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내 사업의 문제, 내게 직장의 문제, 내게 맡은 바 모든 책임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아침에도 큰일에 맞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려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사 기도하시니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정하기를 호렙산에서 변화를 받으라 호렙산 기도회에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변화받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 변화산에 대한 기사는 우리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루시고 올라가셨는데 무엇하러 올라가셨어요? 무엇하러? 기도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산기도를 다니셨어요. 산에 기도하려고 특별히 변화를 받는 체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영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할 것을 미리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특별히 세 사람을 다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시고 변화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이 장소가 변화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얻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요구가 다 충족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을 찾아보십시다. 빨리빨리 찾아보십시다.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9절 우리 스트리트 하신 분은 빨리빨리 찾으시오. 이사야서 58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향해 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주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성경 말씀대로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변화산 되는 호렙산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 용모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기도는 사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려웠던 환경들이 변화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변화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모도 변화됩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29절에 그들의 용모가 변화되는데 옷이 흰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려 다니는 사람의 외모와 용모와 표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려다는 사람은 우리 용모가 흉악해지질 않고 아름다워지고 또 우아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는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과 변화되든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든지 그런데 누구와 오래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악한 사람과 짝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비슷하게 돼가고 교회 남아서 새벽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는 내가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예수님을 돌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받아. 그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은 성령 말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용모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교양 있는 사람과 같이 보여집니다. 노름판에 가서 있은 사람은 노름판에 있는 사람과 같이 달라집니다. 담배 피는 많이 피는 그곳에 가서 있게 되면 뭐지 모르게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비칩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담배 냄새는 배자져 있습니다. 커피집에 가서 오래 앉아있으면 몸에서 커피 냄새가 납니다. 대마초 피는 데 가서 있으면 내 몸에서 대마초 피는 냄새가 납니다. 저기 공항에 내렸더니 미국에 오늘 공항에 내렸더니 강아지가 이 봄 보따리를 자꾸 와서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대마초라든지 그 이상한 마약이 들어있는 냄새를 벗어 맡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코로 이렇게 보따리를 해제치니까 아 이건 마약이 들었구나 하겠다 물어보니까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울림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집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새벽마다 오르내리고 찬성은 이미 꽤 부른 동안에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은 더대 변화될 줄로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눈물이 나고 땀이 나고 그리고 가슴이 조여오고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외모가 변하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세가 되면은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랬는데 그 말은 뭐인 거니? 외모를 떠나서 그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양인은 교양을 받는 대로 교양미가 나타납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예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떨어 볼 때에 아, 이 사람은 가정교육을 덜 받았구나. 가정에서 예절을 바르는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옛날 양반집은 양반 사람의 예절이 있고 그런 예절이 없는 집에 자란 사람은 상스럽게 보여집니다. 변화선에 오르내린 사람 호렙산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외모에서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외모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광채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 호렙산에 새벽마다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좀 다르지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무슨 사물에 부닥칠 때는 책을 많이 읽은 그 사람의 지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책을 읽은 많이 읽은 사람도 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력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인
맥시 더남이라고 하는 에즈베리 신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분이 엊그저께도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저 김선도 목사 김선도 감독을 만나려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가야 할까 보다고 그렇게 그래요. 근데 미국의 총장인데도 저를 끔찍히 의지해요. 그러면서 팩스를 보내기로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도하는데 당신이 꼭 하루아침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9월 6일 화요일 아침 7시 8시까지는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내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저기 켄터키 주에 윌모아라고 하는 거기서 내게 한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런 거니? 내가 총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해야 되겠고 거룩해져야 되겠고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나에게 기도해 달라.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충만히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회개하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외모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할 때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가졌던 이 능력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일생에 이런 경험 전부 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환희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장막 셋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사십시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웠으면은 그 변화 산상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사오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 안전에 오고 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저 성전에 오고 싶고 이 호렙산 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가서 신방에 속회를 있는 보니까 아 너무 늦게 잤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호렙산 기도에 못 나가겠다. 아이고 저 호렙산 기도에 한번 빠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들었는데 아 새벽 4시쯤에 밖에 누가 자꾸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아 문을 자꾸 두드려요. 그래서 아 이거 왜 누군가 술 취한 사람이. 근데 아파트인데 문을 열고 보니까 놔두고 둔 문을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이 우층에 사는 사람인데 아래층이 와 자기 집 문을 두드려야 돼. 오늘 호렙산 길에 나가지 않고 잠을 자리라 했는데 4시에 깨우더라고.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깨워주더라고 그래. 아 그래서 아, 오늘 새벽 호렙산 기도에 나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달려왔더니 와서 그 아침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피곤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술 취한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에게 오셔서 그날 아침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변화되시기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권능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변화산의 축복이 오늘 이 호렙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기업의 축복을 받고 가정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축복과 변화를 힘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여기에
서울 49689에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저 책상에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호연 성도님이 아침 7시, 16일 아침 7시에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호연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세계 감독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스크바 광림교회 세미나하우스 특별히 감리교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자유로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이 변화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호렙산이 변화산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용모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씨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모가 흰 광채나는 옷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광채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올려다보고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갈 때도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되겠습니다. 누룩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변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이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도하여 주셔소서. 어디 가든지 숨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기욕임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전에 호렙산에 오고 가는 모든 심령들이 용모가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기업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각가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이 깨끗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큰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에 의해 우리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사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가 엄청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8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세계 감리교 감독도 회의를 우리 세미나하우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세미나하우스가 깨끗이 완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리교 신학대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령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병든 놈 가지고 나왔습니까? 손으로 안수합니다. 주님 신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각가지 질병 암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수술해야 할 병도 수술 안 하고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정신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다이스간에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악령은 다 물러갈 지어다! 병만은 다 물러갈 지어다! 사탄은 다 물러갈 지어다! 신학대학에서 사탄은 물러갈 지어다! 교단에서 악령은 다 물러갈 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악한 영들의 작용은 다 물러갈 지어다! 병만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 변화산의 모습으로 변화받고 이제 이 호렙산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